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강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뭐 여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돈을 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0.몇%대의 기준금리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저 어제 전격적으로 0.5%의 금리 인하를 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사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금리를 지금 당장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효과가 당장 나타나진 않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하고 있는 게 사실 금융이라든지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큰 거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코로나 위험이 없어지는지, 뭐 유통, 뭐 항공, 운수, 여행, 뭐 지금 다 이런 게 난리인데 각국이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면 그게 살아납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유통이라든지 각국마다의 소비도 멈추고 교육도 없어지니까 당연히 물류가 없어지고 당연히 수출 뭐 이런 여행 다 여러가지 자금의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돈을 푼다. 이게 정확한 진단에 의한 약 처방인지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정확한 처방에 대한 약이 아니라면 이 약은 어디선가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실물경제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지금 뭐 구미라든지 반월공단, 뭐 시화공단, 뭐 어디를 가보면은, 남동공단까지 다 가보면은요, 바닷가 근처에 공단들 가보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더하죠.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중국에 다 뺏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던 것들을 중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됐던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돼서 우리나라 발전한 거잖아요. 현대자동차가 한때 굉장히 잘 됐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어떤 시가총액에 또는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거를 잘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물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는 뭐 베트남이 가져가든 어떤 중국이 가져가든 어떻게 보면 뺏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과연 풀 수 있는 게 과연 정확한 처방전이냐가 저는 궁금해요. 물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경제활동이 정말로 소비가 안 늘어나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이 둔화가 안 되면은 성장률 둔화가 또 되고, 성장률이 뭐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이러면서 자산을 비싸게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사실상 불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자, 금리 인하하면 지금 문제되는 자영업자들 다시 살아납니까? 물론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자영업자 자체가 잘 된다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금융적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지 실물경제 자체나 또는 우리 실생활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대응과 정확한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 또는 코로나가 잡혔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풀려있는 완화 정책 또는 금융에 대한 완화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만한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뭐 불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에서 물을 뿌리다 보니까는 과잉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잉 대응을 했을 때 불은 꺼졌을 경우에 과잉 대응한 그 나머지의 물에 대한 흔적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미치겠느냐. 그때가 되면은
어떤 안전자산 또는 늘어나지 않는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겠냐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뭐 금리 인하고 했다고 해서 막 당장 뭐 부동산이 내일부터 뛴다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사실상 또 금리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는 꼬마 빌딩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이제 그 신문에 나오고 있죠. 근데 꼬마 빌딩이 오르는데 희한하게 꼬마 빌딩에 대한 수익률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지만은 어쨌든지 뭐를 사더라도 시장 지금 기준금리가 0.75%라면은요 그거보다는 다 높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월세가 300만 원은 나오고 200만 원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상품이든 간에 금리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본이 이런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떠한 접근보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차익형 부동산으로 안 보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아파트, 뭐 단독 다가구, 뭐 여러 가지 꼬마 빌딩까지도 수익형 부동산의 시선으로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은행 금리 이상보다 이상의 수익률을 발생을 한다 보면은 이 많은 돈들이 또 한번 나중에 부동산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흘러갈 수 있는 또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잉 대응 또는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향후에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라는 말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그냥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한 번은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은 뭐 다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